안녕하세요. 허브국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POP, 팬덤, 뭐, 유니버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가 그리고 있는 플랫폼 협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니버스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NC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근데 그게 버블로 들어간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진스, 엔하이픈, 하이브 4세대, 미일 축제에 출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위버스콘에 뭐 합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행보라든지 아티스트들의 스케줄, 공연 관리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보고 있었던 올 초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또는 잡혀 있는 그 스케줄대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써 2022년은 2023년보다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명확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BTS라는 그룹이 공연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수익과 뭐 다른 그룹들이 공연을 했을 때 나오는 수익에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럼에도 이 BTS가 이제 그룹 활동은 안 하더라도 한 6명? 5명? 이 정도는 계속해서 개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의 매출이 뭐 100억이, BTS가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 70억 정도로 줄어든 거고, 이 메꾸는 그건들을 뭐 뉴진스가 메꾼다든지, 르세라핌이 메꾼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개 그룹이 더 등장을 할 거예요. 데뷔를 할 겁니다. 네. 데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2022년의 매출보다 2023년의 매출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소멸해 가고 있는, 물론 우리나라 뭐 계속해서 뭐 매일같이 1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심각하거나 그렇게 위험한 질병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하이브는요, 여기 언저리 근처에서 이런 액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돌려 나가기 위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보여줬던 이런 추세가 SM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추세가 살짝 꺾였다가, 여기서 SM 인수는 물거품이 됐고, 대신에 SM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지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 지분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 번에 이 흔들림, 한달 동안의 흔들림을 끝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상 궤도는 어디예요? 요 검은색 선을 터치할 때 정리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뭐 외인들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기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링크를 같이 연동을 시켜놓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저희 허브 경제TV 연결이 될 거고, 허브 경제TV로, 오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나는 하이브라는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뭐 하이브 뭐 댓글을 제가 달아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회사에 좀 알려줘야지 제가 이 종목을 또 계속 찍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 엔터 회사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도 이 하이브로 찍지 않으면은 엔터 회사가 아예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찍을 수 있게끔 좀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저희 허브경제TV가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갖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했으면은, 다음 주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체험이라는 단어만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찮아서 좀 패스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저희가 수익을 냈던 것들은 뭐 HLBJ약, 가온칩스, 뉴로메카 또는 뭐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수익을 못 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딱 10초만, 하루 중에서 딱 10초만 투자하면은 다음 주는 조금 더 포근하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